속옷은요, 생긴 모양이나 비린맛 때문에 가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톳을 갈아서 톳 수제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톳은 바다에서 건진 칼슘제라 불릴 만큼 칼슘 함량이 높은데 톳 40g이면 하루 칼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톳의 알갠산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톳 수제비. 먼저 깨끗이 세척한 톳을 작게 썰어놓는다. 그런 다음 믹서에 물을 붓고 잘라놓은 톳을 넣은 후 곱게 갈아준다. 톳의 식감을 살리고 싶다면 조금만 갈아도 된다. 이어서 수제비 반죽을 만들자. 중력분에 갈아놓은 톤물을 넣은 후 잘 치대가며 반죽을 만드는데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숙성을 시키면 더욱 차진 맛을 즐길 수 있다. 수제비 반죽에서 전분을 조금 넣으시면 더욱 쫄깃한 식감이 좋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수제비에 넣을 채소도 썰어놓는다. 감자와 당근은 채를 썰고 봄동과 대파는 어슷 썰기를 한다. 육수의 맛을 더욱 깊게 해줄 바지락도 데친다. 바지락은 오래 끓이면 질길 수 있어서 데쳐낸 후 바로 건져내고 국물은 육수로 사용한다. 바지락을 처음부터 오래도록 끓이게 되면 질겨지기 때문에 처음에 데쳐가지고 놔두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같이 넣으시면 식감이 더욱 좋습니다. 바지락 육수에 국간장과 액젓으로 가득하고 감자와 당근, 봄동, 마늘을 넣은 후 끓여주다가 국물이 끓어오르면 수제비 반죽을 떼어내 넣어준다. 수제비가 익으면 바지락을 넣고 달걀도 풀어준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그릇에 덜어 김가루를 뿌리면 톳 수제비 완성! 톳의 색다른 변신 톳 수제비! 뜨끈한 국물에 탱글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톳 수제비 한 그릇이면 어떤 보양식도 부럽지 않다.